편안한 3.1절 휴일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저는 이상훈입니다. 공청 배제된 친문 좌장 홍영표 의원. 나는 이제 자유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과연 어떤 결심을 한 건지, 그 결심에는 탈당이 포함된 건지 오늘 뉴스와이드가 홍영표 의원과 직접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이 여전사라고 규정한 추미애 이현주 전 의원. 오늘 공천 관련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이런 저런 말들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만나 입당을 설득할 예정이란 내용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잠시만 채널 고정하시면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